유용옥 씨, 아버님 유영민 씨, 숙부 유영수 씨, 작은 고모 유명옥 씨를 찾습니다. 큰 고모는 8.15 직후에 월남했고 동생 유정환 씨군요. 고향은 평남 안주군 만성, 나머지 분은 1.45대 때 월남했습니다. 3579번입니다. 3538번 전양구 씨가 형님 전양만 씨, 아버지 전영환 씨, 동생 양천양복 씨를 찾습니다. 황해도 옹진군 서면 외전산리 1구 양지동에서 145태후에 인천 배달의 시장 앞에서 헤어졌습니다. 큰형 전양원 씨는 창현도에서 배사고로 돌아가셨다고요. 3538번입니다. 31213번 김응주 씨, 평북 영변군 백령면 용현리가 고향입니다. 아버지는 김달수 씨, 어머니 윤명달 씨, 형 김화주 여동생 영주 씨. 145태 당시 함남 문천군 덕원면 촌성리에서 헤어졌습니다. 31213번입니다. 31374번 김순홍 씨, 함남 흥남시 구용리가 고향, 생질 김호성 씨, 동생 순환 씨, 매부 병균 씨, 누나 수월 씨를 찾습니다. 김호성 씨는 145태 때 미군병원 근무 중에 월남했고 6.24변 6.25동란 145태 시 구용리에서 헤어졌습니다. 31374번입니다. 31425번입니다. 박종원 씨, 고향은 경기도 화성군, 아버지 박수현 씨를 찾습니다. 6.25 당시 영등포에서 헤어졌고 7월 2일 방송에 비슷한 사람이 있으셨다고요. 31425번입니다. 31426번 함영선 씨, 일명 학선 씨입니다. 여동생 함옥녀 씨를 찾습니다. 아명은 갓난이라고요. 8.15 해방 전에 경기도 광주군 퇴천면 정지리 정지마을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계모수라에서 아버지께서 남해댁에 보낸 후에 소식이 없습니다. 31426번입니다. 31241번 김성실 씨, 고향은 황해도 고승면 구름리, 아버지 김종순 씨, 어머니 이고망 씨, 남동생 승열, 승국 씨, 사촌 승석 씨, 숙부 종현 씨, 여동생 춘옥, 순애 씨. 승열 씨는 일타우스 당시 인천에서 여졌고 순애 씨는 엄마와 함께 사리원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열, 승국, 승석 씨는 평남 중화군 신흥면 직산리에서 사셨습니다. 31241번입니다. 31027번 양수전 씨, 평남 안주군 운곡면 용전리가 고향, 여동생 양순탄 씨를 찾습니다. 6.25 바로 직전에 황해도 곡산면 면장댁에 있다가 서울로 올라간 후에 명륜동 교회에서 서신이 온 뒤에 연락이 다시 끊겼습니다. 31027번입니다. 황인우 아나운서가 계속합니다. 네, 3845번 권태엽 씨와 권태혁 씨가 동생 권태근 씨, 이모 최쌍가마 씨를 찾습니다. 이북에 있을 때는 경기도 개풍 광덕면 사분리 당머리에 살았고 동생은 고향에서 폭격을 받아 왼팔 관통상과 배에 부상을 입었었고요. 변호사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일삭 후퇴 후에 인천에 세워지셨죠. 3845번입니다. 3715번 오수동 씨가 동생 오해동 씨를 찾습니다. 해동 씨 세례명은 안돈이고 콧등에 약간 얼굴 자욱이 있습니다. 6.25 직후에 인천 답동 해성유아원 또 해성보육원, 서울 잠실 성심고아원을 거쳐서 배광중학교 다닐 지정에 양자로 갔었다고 합니다. 성심원에 계셨던 유기용 선생님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식을 알 수 있겠죠. 3715번입니다. 3932번 이금혜 씨가 아버지 동엽 씨, 여동생 금난 씨, 후길 씨, 정필 씨를 찾습니다. 일삭 후퇴 때 황주에서 헤어지셨는데 아버지는 송림시에서 동춘 의원을 했었습니다. 황해도 경비포에 여동생께서 사셨어요. 3932번입니다. 3176번 임화선 씨는 동생 임화연 씨를 찾습니다. 황해도 평산 신안면 백천거리에 살았고 해방 전에는 서울 종로구 통일동에 있다가 헤어지게 됐습니다. 오빠는 감성이라고 됐던 임진균 씨가 또 있습니다. 3176번입니다. 3104번 정난교 씨가 남동생 전문교 씨, 언니 정강교 씨, 그리고 삼촌 세 분과 어머니를 찾습니다. 강원도 영월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가족이 모두 헤어지게 됐는데 삼촌 중에 한 분이 순경이셨습니다. 31004번입니다. 3665번 진주 누나라고 불렸던 주성공 씨가 남동생 주행돈 씨를 찾습니다. 경주군 외동면 연날리에 거주하다가 황해도 연백 전기회사에 다녔었고 6.25 사변 후에 소식이 없습니다. 3665번입니다. 3698번 조자경 씨가 큰아버지 조기선 씨, 그리고 큰 할아버지 조기선 씨, 삼촌 조자액 씨, 고모 자실 씨, 화심 씨, 화선 씨를 찾습니다. 평남 순천군 미륵단발 손개마을이라는 곳에 살았고 8.15 이전에 40년 전에 평북에서 월남하셨는데 월남할 때는 부처님을 가지고 가셨다고 합니다. 3698번입니다.
25,204번 박봉재 씨는 오빠 박용학 씨, 사촌 오빠 박칠성 씨와 선녀 씨, 외삼촌 김백성 씨를 찾습니다. 고향 역정 부근에서 해방 직후에 얻으셨는데 중국 길림성 도인나현이라는 곳에 살았습니다. 25,204번입니다. 31,437번 유장현 씨는 형님 유종현 씨, 누님 유봉점 씨, 여동생 경점 씨를 찾습니다. 경기도 개풍 청구면에 살았었고 일사후퇴 때 어머니와 형수 누이 동생은 집에 남고 형하고 유장현 씨 둘이서 월남하게 됐습니다. 형은 서울 아현동에 계셨고 유장현 씨가 제2국민병으로 입대하게 되면서 소식을 모르게 되셨는데요. 31,437번입니다. 3040번 서흥운 씨가 아버지 서정복 씨를 찾습니다. 호적 이름으로는 서만이라고 되어 있다고 하는군요. 전남 장흥군 장흐묵 신흥리가 고향이고 눈썹 사이에 마마자옥이 있습니다. 6.25 때는 자정시에서 행방불명 되신 거죠. 아드님 서흥운 씨, 또 서흥석 씨라는 이름도 있고요. 어머니는 박행순 씨고 그 서흥순 씨의 누님으로는 서신혜 씨와 순혜 씨가 있습니다. 3040번입니다. 31,301번 서경화 씨가 남동생 서삼봉 씨, 삼액 씨, 여동생 음천 씨, 그리고 시동생 강영태 씨를 찾습니다. 8.15 해방 때 헤어지셨는데 누님 서경화 씨가 월남하면서 헤어지신 거죠. 고향이 강원도 철원군 북면 상월 목리로 매부가 최일봉 씨입니다. 31,301번입니다. 31,331번 박복순 씨는 황해도 운천면 고읍리가 고향이라 오빠 박봉길 씨, 동생 봉학 씨, 사촌 언니 부엉이라고 불렀던 분을 찾습니다. 6.25 사변 때 오빠와 동생이 먼저 나오셨고 오빠는 인천에서 본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31,331번입니다. 31,076번 어렸을 적에 은구라고 불렸던 이영구 씨가 고모 이오목이 씨, 그리고 사촌 천수 씨, 그리고 삼촌 니조개라고도 하는 이예규 씨를 찾습니다. 고향이 황해도 옹진 북면 상심정리고 고모하는 일사후퇴 때 피난 나오면서 헤어지게 됐습니다. 아산에 산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고요. 삼촌은 일본 징역 나가서 6.25 전까지는 편지가 왔었다고 합니다. 나가사키에 산다고 들으셨어요. 고모의 고향은 어디라고 쓰신 겁니까? 배성리? 네네. 31,076번이었습니다. 3631번 김공식 씨가 형님 김준식 씨, 동생 김후식 씨와 돈식 씨, 아드님 용희 씨를 찾습니다. 평북 정주 마산면 원동동 박여울 큰마을에 살았고 청천강을 건너다가 헤지게 되셨는데 후식 씨와 돈식 씨 동생 두 분은 거제도 수용소에서 보았다고 합니다. 3631번입니다. 3100번 김국복 씨가 매부 김광식 씨, 또 매부 김이하 씨와 이만 씨를 찾습니다. 평북 박천 동남면 동화동이 고향으로 6.25 사변 때 북괴군으로 있다가 거제도 반공 포로로 석방됐습니다. 석방 후에는 전라도로 가셨어요. 31,100번입니다. 31,617번 이순여 씨, 성우 씨, 순실 씨, 창우 씨가 찾는 분이 따님이 아니고 언니가 되겠네요. 네, 이순옥 씨, 그리고 그분의 따님 되는 순애 씨입니다. 어머니는 김기수 씨고 황해도 벽성 추암면이 고향으로 8.15 해방 이듬 해에 청단으로 출가하고 그해 가을에 서울로 이사한 후 소식을 모릅니다. 조카 딸 순애 씨는 일사후퇴 때 월남에서 전라도에 산다고 소문이 있었습니다. 3617번입니다. 3976번 이옥진 씨가 오빠 이갑진 씨, 언니 옥인 씨, 조카 성준, 성인, 성애, 성자, 그리고 안순군 씨와 안순옥 씨를 찾습니다. 강원도 금화 생창리 3구에 살았었고 6.25 때는 안성 운막에서 헤어지게 됐는데 성준 씨 귀 뒤에 부스러움 알았던 흉터가 있습니다. 3976번입니다. 31,286번 원형섭 씨는 아버지 원용식 씨는 이미 돌아가셨고 어머니 장 씨, 여동생 원소자 씨, 작은아버지 원정식 씨, 원삼식 씨, 사촌동생 원형섭 씨, 그리고 고모부 정구영 씨를 찾습니다. 1948년 여름에 여동생은 삼촌 댁에 갔고 원형섭 씨가 평양 당숙집에서 전매청에 다니면서 6.25 때 해지게 되셨는데 고모부는 평북 남시에서 고무신 상회를 했습니다. 그 후 동생이 나왔다는 소식을 들으셨어요. 고모부는 탈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평북 구성군 노동면 운정리가 고향으로 31,286번입니다. 3922번 김정도 씨가 따님 서연화 씨, 그리고 아드님 오빠 김성도 씨, 동생 김학도 씨를 찾습니다. 일사후퇴 때
이웃 동네 엄마를 찾아갔다가 헤어지게 됐는데 헤어질 당시 6살이죠. 가슴 위에 붉은 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오빠 서봉덕 씨, 동생 서창덕 씨가 함께했고요. 고향은 전북 부안 보안면 하립석으로 3922번입니다. 31342번 신영효 씨는 여동생 신만효 씨를 찾습니다. 성북구 도남동 외할머니 댁에서 일사 후퇴 때 외할머니 집을 나간 후에 동생과 헤어지게 됐습니다. 31342번이었습니다. 다음 31090번 노홍수 씨는 누님 노복진 씨를 찾습니다. 6.25 사변 때 북괴군에게 강제로 끌려갔고 휴전 후에는 대구 통합병원에 있었다고 하는데 개성 십자병원 간호원을 했었습니다. 경기도 개성 동현동의 고향이로 31090번입니다. 3552번 최순금 씨는 오빠 최이관 씨와 상관 씨 언니 순선 씨를 찾습니다. 6.25 후에 동네 언니가 부산에 있는 남의 집 애기 봐주러 간다고 하는 헤어지게 되셨군요. 3552번입니다. 3753번 이창화 씨는 이름을 모르는 어머니와 동생 40살 정도 됐을 이동화 씨를 찾습니다. 6.25 당시 살던 집이 화재를 만나서 3형제 중에 아버지와 막내 동생은 돌아가셨고 일상. 그다음에 이제 아버님이 방글을 써가지고. 네, 지금 서울 공개홀에서 전화로 가족을 확인하는 분이 계십니다. 네, 그리고 또 이쪽에 지금 조금 전에 아버님을 만나셨던 분 이제 드디어 확인을 하셨습니다. 어머님께서 달려 나오셔서 확인을 하셨어요. 맞습니다. 드디어 맞았어요. 확인이 됐습니다. 아버님을 찾으셨어요. 아버님하고 아드님하고는 계속 말씀을 나누시는데도 확인이 잘 안 되시더니 어머님께서 이제 달려 나오시니까 확인이 좀 되셨군요. 엄마가 더 알거든요. 뭐 완전히 하시네요 어머니. 이마가 이게 좁습니다. 제가요. 이마가 좁은데 제가 쪽지가 이마를 넓힌다 뽑았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요 짜고 있네요. 찔린 짜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물엿을 선반에 올리는 걸 갖다가 동생하고 그걸 내려먹다가 엎질러가지고 어머니한테 지금 해초를 맞았습니다. 물엿을 갖다 엎질러 가지고. 그런데 저희 집 그 저희 집 그 위치를 보면은 이제 큰 도로 그 행길이 있고 거기서 이제 그 행길 옆에는 저 구문가게 있고 그다음에 한 두 채인가 건너서 저희 집이 있어요. 있는데 집은 토담입니다. 토담이에요, 담도요? 흙담이었어요? 네. 지 동생 이름을 몰라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제가 어린애하고 동생하고 교회를 갔는데 교회를 그 한번 가봤는데 교회가 한식 교회입니다. 옛날 집 그 귀하집 교회인데, 실내가 상당히 넓었어요. 네, 틀림없습니까 이제? 사망신고를 해놨어 어떡하지 이거. 아드님을 지금까지 사망신고를 해놓으셨는데 만나셨다고요. 아드님, 지금 저 어머님하고 아버님하고 앉아계신데 여기서 여보세요? 30몇 년 만에 큰절 한번 올리세요. 일어서셔서. 네, 큰절 한번 올리세요. 어머니, 네, 아버지. 절 받으세요. 네. 아유.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 여덟 살 먹어서 나가가지고 공부도 못하고 그 지동생들은 그래도 대학은 못 배워도 고등학교는 다 배웠는데 말이야. 이쪽에서 나가가지고 말도 몰랐어요. 예, 큰절 한번 해봐요 우리 애기들. 옳지 한번 해보세요. 옳지. 네. 어디 저 장소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귀여운 손주들입니다. 네. 안아주세요. 귀여운 손주들이에요. 네. 35년이라. 이제 우리 집에 가자. 아이고.
지금 어머님이 오시기 전에 아드님하고 아버님하고 거의 한 20분을 확인을 하셨었는데 어머님이 오시니까 드디어 확인이 됐습니다. 아드님께서 저기 맞이 못해서 어쩔 수 없어가지고 정말 한 시간씩 메모를 하셔가지고 확인을 하셨어요. 네. 이제 아드님 찾으셨으니까 정말 감격적인 만남입니다. 어머, 새 생활도 시작해야죠. 아, 했나요? 사망 신고까지 냈던 아드님을 찾으셨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참, 그저 이 잘못한 뭐 축하드립니다. 아, 할 수도 없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제 이런 먼저 사망 신고 먼저 권천을 내립니다. 자, 아드님 저 어머니 손잡고 가세요. 네, 여러분 다시 한번 뜨겁게 좀 박수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황현애 씨. 서울 공개홀 계속합니다. 3753번 이창화 씨가 이름을 모르는 어머니와 동생 40살 정도 되신 이동화 씨를 찾습니다. 유교 당시 살던 집이 불이 났었고요. 삼형제 중에 아버지와 막내 동생이 그때 돌아가셨습니다. 일사후퇴 때 할아버지, 저 할머니 아니면은 어머니하고 동생을 영도에서 잃었고요. 외가는 솜털집을 하셨어요. 집 앞에 큰 강이 있어서 철선을 타고 건넌 기억이 난다고 하셨습니다. 고향이 황해도 아니면 강원도일 것으로 생각되는데 3753번입니다. 3725번 장승진 할아버님이 지금 찾으시는 분들 이름을 적은 모자까지 쓰셨군요. 조카 장선옥 씨, 장상훈 씨, 아드님 장상덕 씨를 찾습니다. 해방 후에 만주 봉천에서 헤어졌는데 아드님은 평양에서 헤어지셨고 선옥 씨는 대구 사람과 결혼했다고 합니다. 평북 철산군 차련관이 고향으로 3725번입니다. 3970번 유충순 씨는 부전이라는 이름도 같습니다. 오빠 유충명 씨, 동생 충병 씨를 찾고 있는데요. 조 할아버지 유만. 저 황인호 씨 조금 후에 다시 소개해 주시죠. 지금 중앙홀에서 또 한 가족이 만나셨네요. 네. 할머니하고. 홀로 왔죠 우리는. 아유. 그러니까 팔촌 형, 저 누님이에요. 팔촌 누님이. 네. 그러니까 팔 지금 그러니까. 해방될 당시 그때 해줬을 거예요. 네. 해방될 때요. 그리고 나, 에, 고향에서요. 고향에서요. 강원도 김하군 근동면 아침리 거기서 해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집안이 다 망해버렸거든. 난리통에. 그러니까 사촌도 없어요 지금. 팔촌 누님 뜰밖에 많은 거죠 지금. 세상에. 가만히 있어.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럼. 두 마리집. 그렇죠. 그럼 막은굴. 어. 그리고 우리 그 저 큰아버지가 목수들했잖아. 어, 그래 목수고 아래. 어, 그럼. 응? 맞아 누님 아유. 이제 생각 기억이 난다고 눈매랑 생각 보니까 기억이 난다고. 아유. 와. 근데 진우 아저씨랑 여기 나온 걸 몰랐어요. 그래. 모르죠. 우리 저기, 삼촌도 나왔대는데 시방 저기 큰 고모도 지금 생존해 계시잖아. 그럼. 큰 고모. 어디? 저 수원 계세요. 아이고 이거 다 맞다. 어그저께도 내가 갔다 왔는데. 우리 집 좀 가요. 가야죠. 시방 가. 가만 있어. 그리고 어? 성재. 성재라고 알아? 몰라. 이름을 몰라요. 너무너무 울었으니 뭘 알아야지 이름을.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작은아. 삼남, 삼남가 살던 저희 작은아버지 있잖아요. 어어어. 어, 어. 둘째 작은아버지. 그래 둘째 작은아버지. 이분이 지금 살아계시고 계십니다. 2629. 예예 이분이 지금 사 네네 알겠습니다. 예예 예. 네 서울 3970번 부전이라는 이름도 가진 유충순 씨가 오빠 유충명 씨 동생 충병 씨를 찾습니다. 할아버지 유만호 씨의 손자가 유충순 씨를 강원도에서 찾는다는 방송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약 55년 전쯤 인천 하도에서 해주셨는데 유충명 씨는 주인집을 따라서 개성으로 갔다고 하셨어요. 3970번입니다. 3149번 이영수 씨는 평남 강서군 강서면 거장리가 고향으로 형님 이재수 씨, 부인 박혜화 씨, 아버지 이순익 씨, 아드님 이희원 씨, 조카 희삼 씨, 희선 씨, 문자 씨, 문옥 씨를 찾습니다. 1948년 7월에 이영수 씨 홀로 월남하시면서 가족들과 이별하셨습니다. 3149번입니다. 3782번 정국선 씨는 형님 정국현 씨와 형수 최 씨, 그리고 큰 조카 정성신 씨와 조카 옥선 씨, 봉녀 씨를 찾습니다. 황해도 장현 호남면 도지리에서 정국선 씨 홀로 월남하시면서 소식을 모릅니다. 3782번입니다. 3132번 장명숙 씨는
친정 큰오빠 장인숙 씨와 그분의 아드님 윤원 씨, 그리고 시댁 큰아버지 박홍숙 씨와 홍수 씨, 그리고 따님 박영옥 씨를 찾습니다. 일사 후퇴 때 어머니가 친정인 찬우물 동네에서 월남했고 따님은 할머니와 함께 월남했습니다. 할머니가 약간 얼굴이 얼그신 편이죠. 그리고 다리를 많이 절었고 당시 수원 양로원에 계셨다고요. 강원도 금화읍 양정리 찬우물 동네가 고향으로 31,432번입니다. 31,413번 바우라는 별명을 가진 김상학 씨가 아버지 김창진 씨, 어머니 권동춘 씨, 동생 김윤학 씨와 사촌형 김경학, 영태원영 씨, 조카 김순여 씨를 찾습니다. 6.25 때 북괴군으로 끌려 나오면서 고향에서 이별하게 됐는데 강원도 화양군 사동면 쌍계평리 마방집에 살았습니다. 31,413번입니다. 31,172번 이은영 씨와 이은진 씨가 형님 이은수 씨, 은성 씨, 그리고 조카 이용주 씨, 원주 씨, 달주 씨, 그리고 관돌집 육촌형 되는 이은철 씨와 은석 씨, 은종 씨를 찾습니다. 고향에서 이준아 씨 아버님은 한약방을 하셨다가 돌아가셨고요. 이은진 씨 그 형님은 먼저 말라마셨습니다. 그리고 이은수 형님이 어머니와 오남매를 38선까지 데려다 주면서 나중에 월남하겠다고 했는데 그 후 연결이 안 되셨죠. 강원도 화양군 사동면 쌍계평리가 고향으로 31,172번이었습니다. 네, 황인우 아나운서 수고했습니다. 네, 서울이었습니다. 783국의 6,781번과 5,592번은 확인 전화 번호가 되겠습니다. 네, 서울 방송 도중에 부작은 확인하는 극적인 장면. 네, 뭐 정말. 어머님, 아버님 다 만나셨잖아요. 사망 신고까지 냈던 아드님을 만나셨으니 얼마나 반가우시겠어요. 네, 지금 또 대구에 계신 분을 찾아서 또 서울에도 방송계 좀 나와 계신 분이 계신데요. 네, 네, 대구 방송국 나와주세요. 네, 대구입니다. 대구에 네. 지금 저 석순득 씨가 얼굴이 비치죠. 네, 네. 석순득 씨. 시군요. 아, 서울에는 석순자 씨가 지금 나와 계신데요. 아, 그렇습니까? 네, 저희가 모시겠어요. 네. 화면을 잘 보세요. 자, 말씀 나눠 보세요. 자, 화면에 얼굴 나왔죠. 불러서 자, 뭐 좀 말씀을 나눠 보시죠. 제가 불러보세요. 불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예. 석순덕이세요? 예. 그럼 지금 이 얘기하면 될까요, 그럼? 말씀해 보세요. 네. 예, 말씀... 그럼 엄마 돌아가셨죠? 예. 엄마 아기 낳다 돌아가셨죠? 예, 맞아요. 그럼 아버지는 저기 이장하신 것 같은데. 예, 예. 예? 예. 또 동생 있죠? 여동생. 예. 삼형제. 예, 여동생이 언니 거지. 삼형제. 예, 삼형제인데 동생 이름이 정순이죠? 정순이, 석정순이. 예. 언니는 손석이고. 예. 맞아요. 손자 맞아. 아이고, 손자. 네, 그러니까 대구에 계신 분이 언니 되세요? 네. 손자 맞나? 대답하세요. 네. 네가 손자야? 나 죽어도 말이 안 나오네. 아버지 지금 살아계세요? 아버지. 언니. 어? 아버지 살아계세요? 아버지. 예. 아버지 저장이라 올게. 예. 제사 두 번째 지냈어. 돌아가신 지 오게 3년 됐어. 3년 됐어요? 예, 돌아가신 지 3년 되셨어요? 맞다. 3년 됐다. 네, 수건을 잠깐만 좀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안 들려서요, 잘. 네, 대구 방송국. 네, 지금 저 언니께서 뭐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마이크를 손으로 꼭 가리고 하시길 잘 안 들려요. 그러면 지금 저 석순덕 씨는 무척 격해 계시고 네네. 옆에 저 따님이 나와 계십니다. 네. 그러니까 저 이모 되시는 분이죠. 네. 잠깐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카가 지금 네네. 대구에 나오셨대요. 자, 이모 얼굴이 보이죠. 네, 평소 저 어머님한테 이모 얘기를 많이 좀 들었습니까? 많이 들었습니다. 자, 이모라고 인사드려야죠. 전배님. 아, 뭐라고 말.
말이 안 나오네. 말이 안 나와서 나도 못 풀었어요. 서울의 이모님. 반갑다고. 서울의 이모님. 말씀이 안 나오신대요. 네. 아니 나한테 이름을 줬는데 아니 나한테 네, 대구 방송국. 저 석순덕 씨에게 지금 이 서울의 석순자 씨가요. 또 한 분의 동생 안부가 궁금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 이 원래 삼형제셨죠? 그 한 분은 어디 계십니까? 대구에. 아, 대구에. 지금 저 대구에 서로 연락이 되고 살아 계시답니다. 네, 네. 저 그러니까 언니하고 동생을 또 찾으신 거예요. 네, 네. 아무 말씀을 못 하시겠어요? 아무 말씀도 못 하시겠어요? 그럼요. 자, 이제 네. 축하를 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좀 축하를 해 주세요. 흔히 어이없는 일을 당할 때 말문이 막히고 만다는 얘기를 우리가 흔히 하는데요. 지금 아무 말씀도 못 하시고 맙니다. 네. 언니한테 얼굴 좀 보여주세요. 네, 부르세요. 석순자 맞나? 예. 어? 예. 네, 어디 살았나? 내가 저리 다른지 알았나? 난 어디 자절임이 없어가야 돼. 거리 가슴이 못 박혀. 예, 이거 찾아주는 게 30년이네. 노래 잘 만든다면 우리 손자. 언니한테 얼굴 좀 보여주세요. 나 정수이하고 언니 죽었다고 전화를 더 많이 했는데 용하다 가는데 마저 네 찾아놨고 전화를 더 많이 했는데 내가 아이고 언니 때문에 생명 나갔네. 내가 못 살고 죽을라고 오늘 아침에 이때까지 약 먹고 누군 네 부적동에 방산들이 하나 방산띵이라고 거의 할배가 아야 정선띵이 잔뜩 잔뜩 저 동생 되시는 분이요. 언니한테 뭐 궁금하신 점 이제 말씀을 좀 하세요. 이제 조금 진정이 되셨죠? 아니야 잔뜩 언니하고 좀 부르세요. 뭐 무슨 얘기를 먼저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어? 언니하고 그럼 불러만 보세요. 아무 말씀 못 하시겠어요? 나 사는 건 너무너무 고생했기 때문에 말이 안 나오는 네. 도저히 말을 하실 수 없는 상황입니다. 도저히 말씀을 하실 수 없는 상황이에요. 너무 쌓였기 때문에 네. 따스하게 우리 지켜만 보죠. 두 분이 쌓인 숱한 사연은 이제 또 만나셨어요. 네, 저희가 저 대구하고 연결해서 또 만나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개홀에서는 또 한 분께서 전화로 가족을 확인하고 계십니다. 가만히 있어봐요. 그 지금 누구 계세요? 예, 예. 예. 예, 예. 예. 부평이라고 했죠? 부평이요. 예. 네, 네. 지금 또 전화로 확인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요. 제 옆자리에는 지금 또 아드님을 찾으신 데는 아버님께서 한 분 나와 계세요. 근데 지금 청주 방송국에서 청주 방송국. 네. 아드님이 기다리고 계신데요. 청주 방송국 나와 주세요. 네. 청주에는 김은기 씨가 나와 있습니다. 네. 화면 좀 보여 주시죠. 청주 맞습니까? 네, 청주입니다. 한 말씀을 좀. 네, 청주입니까? 예. 아, 그래 김흥기라고요. 예. 그럼 고향은 어딘겨? 저 공주군 삼천리인데.
아, 그러고 난 고향은 아나? 난 예. 자리에? 예. 어디? 눈날이요. 그 어머니는 어디서 돌아가셨노? 어머니는 뭐 저 동생 나타 저 눈다리서 돌아가셨는데. 할머니는? 할머니는 탄천면에서 돌아가신. 또 할아버지나? 할아버지는 눈다리서 돌아가시고요. 아 맞습니까? 네 네. 아드님이세요? 아버지. 근데 내가 한마디 더 묻겠는데 대전에서 한번 만난 일이 있지? 예. 아, 그때 이제 흥기는 사람은 나를 보고 피했지? 예. 맞지? 예. 아, 맞다 맞다. 제가 지금 갈게요. 네, 저 김은규 씨. 아버지. 네, 지금 아버님을 부르시는데요. 네, 아버지. 오라고. 지금 갈게요. 언제 네. 헤어지셨어요? 한 30년 넘을깁니다. 6일 때. 네. 헤어졌으니까. 저 김문기 씨 오라고 와가지고 할망성들의 아버지가 그 쫓겨가지고 잠만경이라 저희는 저희대로 돌아댕기며 근데 야 또 한마디 묻겠는데 단천에서 내가 뭐 했는가 아는가? 예? 단천에서 내가 직업이 뭐 했는가 알아? 자전거 포화시고 경영했잖아요. 아 알았. 틀림없죠. 네. 네 그리고 네, 서울의 아버님 이곳에 저 가족들도 나와 있습니다. 가족들 네. 한번 보시죠. 아, 네. 네네. 손주인가 보죠? 어 손주 네네 대답을 좀 하셔야겠어요. 할 말이 없다. 며느리도 나와 계십니다. 부인 되시죠? 며느리십니다. 네 며느님께서 지금 네. 울고 서 계세요. 고맙습니다. 아, 네 자부까지 다 고맙습니다. 다부까지 할아버지 되셨네. 저 아드님에게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가 좀 궁금하다고 좀 말씀을 서로 나누세요. 네, 그동안 지내라고 욕 많이 보았죠. 저야 그랬지만 아버지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나는 그냥 그냥 잘 여기다가 호강이로 지냈는데 예. 네가 막 고생이 막심하겠지. 저야 그렇지 뭐 젊은 사람이 고생이 날 게 뭐 있어요. 네, 하여간 상봉해가지고 자상한 얘기 하자고요. 네, 저 예. 김은규 씨 예. 헤어지시던 당시에 기억이 나세요? 그냥 아름아름하지 뭐. 네, 어떤 기억이 나세요? 어려나서. 그냥 뭐 어려서 뭐 저 아버지는 그 6.23일 때 그 괴뢰군한테 쫓겨서 그냥 저기 되고. 네. 그래서 그냥 그때 그 후에는 뭐 더 이상이 모르겠네요. 네. 어떻게 그렇게 아드님하고 헤어지게 되셨어요? 아드님은 딱 한 분만 두셨어요? 예, 둘 있는데 하나는 죽고 저거 이제 마저 찾았죠. 아유, 네, 참 아주 귀한 네. 아드님 이제 찾으셨는데요. 고맙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아드님을 잘 같이 좀 피난을 안 가셨나요? 그래, 피난을 못했지. 그때 내가 야 순경같이 총을 들고 공비들하고 싸우는 바람이요. 네. 그래서 아무런 정신이 없었죠. 가족들 네. 상황은 잘. 예, 모르셨군요. 거기서 자의 어머니도 죽고 네네. 할머니도 죽고 나 이제 자랑 이렇게 셋이 있다가 나는 이제 칠갑사이로 어디를 그 공기도하고 싸울 대견을 하고 네. 행방을 몰랐죠. 그런데 저것들은 이제 그 나 있던 집에서 이제 고아원으로 보내가지고 네. 예, 큰 사람이죠. 네. 예. 그러니까 아버님으로서는 예. 참 그렇게 가슴에 맺힌 게 많으셨겠네요. 예, 막막하죠. 네. 그러니까 싸우러 가셨다가 두 아드님만 놔두시고 나가셨기 때문에 행방도 모르시고 네, 네. 아버지 부르시네요. 청주에 아드님께서요. 네. 아버지 네. 제가 지금 올라갈게요. 오라고 네. 반갑다고 네. 오셔서 이제 손목 붙잡고 말씀 나누셔야지요. 네,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이번에는요. 네네. 네. 저 이제 아드님하고 또 아버님 만나시도록 저희가 주선을 해드리고요. 네. 이번에는 부산 방송하고 대전 방송을 연결을 해서요. 서로 또 확인을 좀 하시도록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부산 방송 나와주세요. 네, 부산입니다. 네, 대전 나와주세요. 네네. 대전에는요. 지금요. 문명현 씨가 나와 계세요. 오빠와 저 여동생과의 만남이죠. 네. 지금 나오셨는데요. 여동생 이제 확인을 좀 해주세요. 뭐 확인은 얼굴은 자세히 모르겠는데. 서로가 맹 이렇게 어려서 어떻게 됐다는 거 그거 확인만 잘하면 알겠어요.
아버님 이름이 뭐였어요? 아버지 이름이 문재성 씨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응? 아버지 이름은 어려서 잘 알았는지 안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저의 아버지 이름은 문성로였어요. 호적상 그러면. 고향은 경기도 포천군 영등군 금주리. 어머님은 고향을 잘 모르고요. 저 본 적이 아버지 본 적이 충청도라는 것만 알고 있어요. 아버지의 원 태세는 이북이었던 걸 알고 있는데 제가. 네, 저 부산 방송으로 대전에 계신 분들이요. 잘 모르겠는데요. 네, 그 밖에 다른 기억도 한번 더듬어 보세요. 동리에 여러 가지 어떤 그 어귀에 있던 동네 산이 있었다든가 무슨 집 안팎에 무슨 그런 얽힌 거 좀 한번 말씀을 나눠보세요. 네, 그런데요. 네. 저 그 당시에 제가 해줬을 그 당시에 큰오빠가 집이 없었거든요. 네. 집에 없었기 때문에 잘 기억이 안 나요. 다른 가족은 어떻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작은 오빠하고 이제 있으면서 헤어졌거든요. 네. 근데 작은 오빠는 지금 만나면 확실히 알 것 같아요. 아, 작은 오빠도 지금 어디 계신지 모르시는군요. 네. 근데 큰 오빠는 확실히 기억이 조금. 그럼 오라버님께서 혹시 동생에 대한 기억이 없으세요? 어렸을 때 큰 오빠 모습이요. 네. 얼굴이 좀 개름하고. 네, 네. 눈이 좀 컸던 것 같아요. 네. 네. 대전에 계신 오라버님께서는요? 어려서 집에서 이름이면 경숙이 아니었던 거 아니에요? 이름이 경숙이 맞아요. 조금에서부터는요? 예. 나와서 거기서 헤어질 당시에는 5살 정도인데 그때는 얼마냐면은 이름을 갖다가 명순이로 알고 있었는데. 이름이요? 예. 이름이 문명숙이라고요. 예. 그런 걸로 알고 넘어간 거니까 내가. 제 이름은 문경석은 확실해요. 확실해요? 네. 그럼 그 후에 뭐 작은 오빠라는 사람은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작은 오빠하고는 이제 같이 살다가요. 예. 네. 그러니까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돼가지고요. 예. 네. 제가 이제 양녀로 감으로서 헤어졌어요. 네. 저 부산에 계신 동생분. 그 작은 오빠 이름은 어떻게 학생하래? 작은 오빠 이름을 기억이 확실히 잘 안 나는데요. 기억나는 건 어떻게 해서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어렴풋이 기억이죠 지금. 예? 어렴풋이 기억이. 그러면은요 부산에 계신 분 예. 작은 오빠에 대한 건 많이 기억이 나신다고 하셨죠? 예. 그 기억나시는 걸 말씀하시면은 예. 큰 오빠님께서 맞는가 틀리는가 또 확인하실 수 있겠는데요. 예. 어떤 게 생각이 나세요? 작은 오빠에 대해서는요. 그러니까요. 네. 제가 이제 작은 오빠하고 아버지가 그때 살아계시면서 제가 헤어진 것 같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양녀로 가가지고 아버지하고 오빠하고 저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한 번 만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한 두 번 만난 것 같아요. 작은 오빠하고요. 예. 아버님하고요. 예. 그러고는 그 질로 영녀 헤어지고 못 만났어요. 네, 네. 예. 아버지 그 당시 하시던 일 같은 건 생각 안 나세요? 전혀 생각이 안 나는데. 가족 관계라든가요? 더 기다 기억할 만한 거 좀 얘기를 해주세요, 오빠께서요. 가족들은 그 위로 응? 내 밑으로 그러니까 큰 오빠 밑으로 또 오빠가 있으려고 믿는데. 예. 있고 그 명식이. 예, 밑으로 오빠가 한 분 있었어요. 예, 명식이 위로 또 없어요. 예? 명식이 바로 위로. 그 밑으로는 동생이 없던 걸로 기억이 아니요, 나는데. 아니요, 위로. 위로요. 예. 위로는 모르겠어요. 위로는 네네. 큰 오빠가 지금. 지금 어렴풋이 거의 맞아가시는 것 같은데요. 대전과 부산 또 직통전화를 연결해서 다시 한번 또 확인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을 해드려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부산에 지금 또 오빠를 찾으신 분이 와 계시는데요. 네네. 여기서 직접 한번 저기 확인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좀 앞으로 나오세요. 자, 오빠를 찾아오셨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맞는 것 같습니까? 고향이 어딘데요? 아시 잘 모르고요. 남원 축산. 저 데리고 나갈 때 누가 아버지. 아 아버지 또 그 위에 또 언니가 또 있지. 저는 언니가 이제 오빠하고 같이 있는 것만 알고 있거든. 예 언니 있어요. 이 쌍년가. 쌍년 맞고. 응. 그 언니는 돌아가시고. 왔다 여동생아 왔다. 네 부산에서 또 오라버님과 동생이 만나셨습니다. 아버지 나도 아버지한테 고생했어.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언제 헤어지셨어요?
그런 게로 저도 어려 그러니까 제가 12살이나 먹었을 겁니다. 아매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매 서로 이제 고향 이제 할머니 집에 있다가 이제 이 동생은 아버지가 데리고 가고 또 쌍니는 이모 남한 저 이모가 데리고 가고 이제 그렇게 하고 쉬어대하고 나도 참말 고생 많았다. 나 혼자서 또 걸어가 부모가 댕기면서 참말 고생 나도 많았다. 아이고 첫째 감사드리는 게 참 방송국 여러 직원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네 우리 네. 모두 축하의 박수를 좀 보내주시고요. 네. 네 서울에서도 축하합니다. 네 서울에서도 그동안 축하의 박수를 고생하셨던 올립니다. 얘기 네. 몇 날 몇 밤을 세우셔도 많으실 거예요. 네, 네 이제 만나셨으니까 나누시기를 네. 하고요. 더 절실한 마음을 갖고 좀 기다리는 분이 또 지금 서울에 계시죠. 네 서울에서 네. 지금부터는요 칠순 이상 되신 어른들 가족 찾으시는 사연을 또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김상준 아나운서. 네.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쭉 서 계십니다. 54,882번입니다. 고영성 씨가 언니 고수경 씨를 찾습니다. 아버지 고동문 씨는 돌아가셨습니다. 50여 년 전 결혼 후에 소식이 없습니다. 서울 마포구 서강창 앞에 거주하셨고요. 54,882번입니다. 43,886번 정원전 장순애 씨가 아버지 장병환 씨, 큰오빠 기철, 작은오빠 기영 씨, 큰언니 영애 씨, 사촌오빠 억녀 영복 씨를 찾습니다. 일사 후퇴 때 진도에서 헤어졌습니다. 황해도 풍천읍이 고향입니다. 43,886번입니다. 78,172번 김영환 씨가 동생 영서 영록 씨, 조카 덕근 흥식 대식 씨를 찾습니다. 6.25 때 평양시 오성에서 헤어졌는데 영서 씨는 옆구리에 수술 자국이 있고요. 모친은 평양에서 사망, 부친은 월남우에 부산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평남 성천군 성천 면 상부리가 고향 78,172번입니다. 98,899번 서홍석 씨 서울이 고향 동생 서영석 씨를 찾습니다. 145대 때 서대문 안산국민학교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부대에서 통역으로 있다가 후퇴 시에 대전으로 간다면서 그 후로 못 만났습니다. 발바닥에 검은 흑점이 있고 복부에 수술한 흔적이 있습니다. 98,899번입니다. 77,494번 김영환 씨 평남 평양 중성리가 고향 큰아들 태수 씨, 일명 희수 씨, 형님 영찬 씨, 첫째 누님 아들 재극 씨, 둘째 누님 아들 임상선 씨 모두 찾습니다. 아들은 일사후퇴 직전 북괴군에게 납치되고 생사불명. 일사후퇴 당시 형님은 선교리에서 상선은 개성에서 헤어졌고 재극 씨는 8.15 직전 월남 서울 정릉에서 병원을 경영했습니다. 77,494번입니다. 86,144번 박말순 정인순 씨가 딸 정가자 일본 이름 요시코 신우이 정도콩 정경홍 씨를 찾습니다. 46년 강서군 강서골 군청 및 장마당에서 월남한 후에 헤어졌고 조부님은 동네 구장이셨고 부친 정안홍 씨는 돌아가신 후에 모친은 남동생을 데리고 월남한 후에 이별 마산 숙부댁으로 갔습니다. 6.25 전에 일본 전쟁 후에 월남하셨다고요. 86,144번입니다. 86,451번 최영혜 씨 일명 빼자 엄마라고요. 남동생 상근 씨, 조카 최창업 씨, 여조카 신자 씨를 찾습니다. 47년 고향에서 헤어졌는데 남동생은 운전사였고 유교 당시 월남했다고 합니다. 경흥군 경흥면입니다. 86,451번입니다. 87,134번 김근옥 씨 고모가 오빠 김근수 씨, 조카 광림 광돈 송자 씨를 찾습니다. 그리고 쌍둥이 조카가 있었습니다. 8.15 해방 후 원산역에서 헤어졌는데 김근수는 원산시청에 근무, 김광림 씨는 원산철도국에 근무, 광동 씨는 해정중학 재학, 송자 씨는 국민학교 재학, 팔이 어긋났다고요. 원산시 용동이 고향입니다. 87,134번입니다. 74,142번 이묘희 한흥용 씨가 아들 한영배 씨, 조카 김상대 씨 찾습니다. 8.15 때 철도고등학교 2학년 재학 중 금호동에서 북괴군의 강제로 입대했습니다. 6.25 전에 명동에서 살았는데 김상대 씨 집은 포항이었습니다. 서울이 고향 74,142번입니다. 43,327번 이용군 박월계 씨가 아들 이장규 씨, 딸 이순규 씨를 찾습니다. 아들 딸은 큰댁에 있었는데 6.25 때 고아원에 데리고 간다고 간 후에 소식을 모릅니다. 아들의 일본명은 갱보, 몸의 특징은 귀가 뒤로 젖혀졌다고요. 공주군 상기면 당암리가 고향입니다. 43,327번입니다. 82,431번 서성순 씨가 딸 강계남 씨, 판진 씨, 재옥 옥남 씨를 찾습니다. 해방 후에 고향에서 염전에 돈 벌러 간다고 나간 후에 헤어졌습니다. 전라남도 곡성군 삼진면의 고향 82,431번입니다. 44,630번 김용순 씨, 서울 종로구 영군동의 고향 큰아들 안태흥 씨를 찾습니다. 6.25 때 헤어져서 행방불명되었습니다. 아현동 집에서 동생 안태원 씨, 태인 씨, 태봉 씨, 여동생은 안점녀 씨입니다.
44,630번입니다. 78,058번 이태화 씨, 남편 장선호 씨 아들 장영빈 씨를 찾습니다. 1944년 평남 안주에서 헤어졌는데 이태화가 언니 서울집에 오는 도중에 맹장 수술을 받고 해방 후 38선이 생겨서 고향에 돌아가지 못했고요. 오른쪽 뺨에 사마귀 한 개 있습니다. 78,058번입니다. 76,84번 임간난 씨, 고향은 경기도, 아들 이상기 씨를 찾습니다. 8.15 전에 인천 송림동에 살던 중에 국민학교 6학년 때 집을 나간 후에 행방불명되었습니다. 아버지 성함은 이병소 씨, 삼촌은 병호 씨입니다. 76,84번입니다. 57,797번 고마리아, 작은 고모가 조카 고흥남 씨, 흥숙 씨를 찾습니다. 고흥남의 아버지는 고석관 씨 돌아가셨고요. 어머니는 박복순 씨입니다. 928 수복 흥남 6살 때 이태원 큰집에서 있다가 엄마 있는 한강으로 가다가 잃었습니다. 고모를 찾으러 원남동 작은 고모네 집에 왔다가 고모가 없어서 다시 가다가 잃었습니다. 고흥남의 아버지는 상왕심리 소방서에 근무를 하셨고요. 57,797번입니다. 42,421번 김도준, 김영덕 씨가 처제 조봉주 씨, 조카 길성, 길려, 길복 씨, 차성근 씨. 145태 때 평양 선결위에서 헤어졌습니다. 고향은 평남 맹산군 봉임면 가창리입니다. 42,421번. 72,175번 고진홍 씨, 고정립 씨가 처 이연희 씨, 아들 정호 씨, 딸 정원 씨, 정숙 씨를 찾습니다. 그리고 총손자 고관도 상도 씨와 함께 47년 5월 월남 중에 몽군포에서 적발, 본인과 고정립 씨는 수용소로 끌려갔고 그래서 가족이 분산되었습니다. 본인은 고향에서 의사 개업을 했었다고요. 평남 개천군 조양면 신림리가 고향입니다. 72,175번입니다. 84,809번 정문수 씨, 일명 선영 씨, 일본명은 다나카, 어머니 이준경 씨, 이모 이 씨, 여동생 정일란 씨, 아들 이름 모르겠습니다. 어머니 김춘자 씨입니다. 8.15 또 귀국하니까 행방불명되었습니다. 왼손에 흉이 있고 당시 여동생은 이화여대 다녔습니다. 본인이 청진여중 교사 당시에 반동교사로 청진교도소에 들어간 후에 소식을 모릅니다. 아들의 오른쪽 눈썹 위에 검은 점이 있습니다. 함남 고원이 고향, 84,809번입니다. 57,400번 오성덕 임병한 씨가 동생 오영식 인식, 시동생 임성백 성복 씨, 동생 오인덕 오명덕 씨를 찾습니다. 본인은 신년면에서 아들이 3살 때 평양에서 나와가지고 9살 때 충남 서산으로 왔고요. 영식 씨는 반공포로가 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평남 용강군 신년면 수일리가 고향, 57,400번입니다. 53,487번 박분옥 박남애 씨가 아들 방정모 씨를 찾습니다. 1950년 8월 초순쯤 서울에서 피신 중에 부산으로 갈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가출했습니다. 딸 이름이 박남득 씨입니다. 53,487번. 43,178번 한형부 씨가 남동생 한창도, 내도 성도 씨, 시동생 송중국 씨, 여동생 한형재 씨, 일명 작은네를 찾습니다. 6.25 후에 평남 평원군 도하면 서문이 고향에서 145대 시 헤어졌는데 강서군 강서면 거장리 구 약수터 옆에서 여관을 했었습니다. 평남 평원군 도하면 서문이가 고향, 43,178번입니다. 64,570번 김보배 씨, 남동생 봉섭 씨, 여동생 복순 옥섭 씨를 찾습니다. 평남 동화군 당진면 성리 광신교 관신교 밑에 살았는데요. 6.25 때 월남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김옥선 씨는 손가락이 하나 잘려나갔습니다. 64,570번입니다. 61,665번 우정옥 씨, 강원도 철원군 묘장면 마산이 고향, 딸 이옥순 씨, 사위 박경선 씨 함께 찾습니다. 만주에서 8.15 해방 때 엄마는 고향으로 오는 차에 이별을 했습니다. 61,665번입니다. 63,883번 김백길 씨, 한복 고향, 아들 문영보 씨, 큰딸은 이름을 잊었습니다. 셋째 딸 금숙이, 아버지는 문문식 씨, 사변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흥남시 덕리에서 북괴군에 강제로 입대했고 아들 수가마의 뜸질, 왼쪽 젖꼭지가 없으시다고요. 63,883번입니다. 43,331번 윤평숙 씨, 충남 서산군 음암면이 고향, 아들 김규성 씨, 일명 태수를 찾습니다. 6.25 때 의영군으로 북괴군에 강제 입대했습니다. 의영군은 빨갱이들이 쓰는 말이죠. 거제도 보로수용소에서 한번 연락한 후에 소식이 없습니다. 43,331번입니다. 33,836번 이석구 씨, 작은 아들 이치문 재선 씨가 아들 이치백 씨, 딸 이치선, 사위 이영선 씨를 찾습니다. 145태 당시 피난 나오다가 평산 문구면에서 헤어졌습니다. 황해도 봉산군 구연면 관대리 금수동의 고향, 33,836번입니다. 46,265번 차순애 씨, 황해도 해주 결상 해평동의 고향,
큰딸 조은전 씨, 둘째 딸 부희 씨. 큰딸은 해주에서 시집 보내고 둘째 딸은 식당에 양녀 딸로 주었습니다. 할머니 카드를 좀 바로 들어주세요. 식당 주인은 군산 사람인데 6.25 때 헤어졌습니다. 황해도 해주 결상의 고향 46,265번입니다. 86,337번 서병희 씨, 매부 신석기 씨, 생질 신학윤 씨, 처남 윤기병 씨, 처조카 윤범중 씨 함께 찾습니다. 8.15 해방 후 고향에서 헤어졌는데 고향은 황해도 평산군, 처조카는 개성에서 헤어지고 처남은 서울에서 헤어졌습니다. 86,337번입니다. 3,285번 이찬옥 일명 탄실 씨가 동생 이보욱 씨, 정두원 근옥 씨를 찾습니다. 황해도 흑교에서 살다가 해방 후에 서울 상도동에서 동생이 살았는데 6.25 직전에 만난 후에 헤어졌습니다. 3,285번입니다. 71,233번 김탄실 씨, 주형락, 철웅용락, 성우 씨가 남편 주단 씨, 아들 주일학 씨, 일명 정식 씨, 고모 주금옥 씨를 찾습니다. 6.25 당시 7월쯤 함남 주북에서 공습 피난 중에 헤어졌군요. 함남 함흥시 황금정 통남리 소방서 뒤가 집입니다. 71,233번입니다. 황인우 아나운서가 계속합니다. 네, 경로 67,624번 서대문 평동이 고향인 이음전 씨가 오빠 이온표 씨, 올케 박두검 씨와 조카 이종인 씨, 종열 씨, 종배 씨를 찾습니다. 오빠는 만주 간도에서 사셨으나 해방 후에 원산까지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고요. 왼쪽 손가락이 잘라져 있습니다. 이음전 씨 아드님이 송재아 씨고 따님이 영애 씨죠. 67,624번입니다. 88,221번 황옥순 씨가 작은 따님 김정희 씨를 찾습니다. 얼굴이 갸름하고 키가 보통이라고 하셨는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엄마가 유모로 가고 언니는 절에 가면서 동생이 양녀로 가게 돼 헤어지게 됐습니다. 문산 바오백이 보메기 동네에 철로 놓는 사람에게 수양 달러 보냈었다고요. 언니 김정자 씨도 함께 계시죠. 88,221번입니다. 64,601번 정춘호 씨는 따님 정윤실 씨, 윤진 씨, 윤자 씨, 윤화 씨 그리고 아드님 윤천 씨와 윤도치를 찾습니다. 일사 후퇴 때 월남하다가 평양시 부근에서 헤어졌는데 평양에서 아들 윤찬 씨가 업고 가자는 것을 잠깐 볼 일이 있어 다녀와 보니 딴 곳으로 갔었다고요. 신양리 양촌여자 성경학교에서 정춘호 씨는 집사로 근무했었습니다. 64,601번입니다. 37,008번 박상열 씨는 어릴 적에 금대년이라고 했던 어머니 김 씨 그리고 남동생 박상선 씨, 여동생 박음전 씨와 처조카 이경구 씨를 찾습니다. 일사 후퇴 때 전 가족이 피난 나왔으나 어머니와 동생들은 나중에 익산까지 피난 나왔고 처조카 이경구 씨 형제는 마동 하참동네에서 살다가 영등포에 피난 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37,008번입니다. 89,905번 최연창 씨는 석재 씨, 종원 씨와 함께 오촌 조카 되는 최종인 씨, 칠촌 아저씨 최병원 씨, 사촌 동생 최면재 씨를 찾습니다. 최종인 씨는 해방 후에 아버지 최경재 씨, 어머니 그리고 동생 종원 씨와 함께 서울에 살고 최종인 씨는 고향에서 북기군에 입대하면서 소식을 모르게 됐고요. 최병현 씨는 6.25 전에 연백 해성면 문흥리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최면재 씨는 경찰관인 최석재 씨와 서울에 살았는데 6.25 때 군에 입대했었다고요. 황해도 평산 세곡면 운봉리가 고향으로 89,905번입니다. 72,082번 돼지라는 별명을 가진 김기조 씨가 부인 문정숙 씨, 큰따님 수산나라는 세례명을 가진 김은순 씨, 둘째 따님 옥순 씨, 그리고 아드님 김학구 씨와 동생 김신조 씨, 그리고 조카 박창현 씨를 찾습니다. 가족과 피난하다가 북계군에 포위돼서 김기조 씨와 가족이 이도면 염천에서 헤어졌습니다. 김기조 씨는 석도에 있다가 휴전되면서 혼자 월남하셨는데 원래 살던 곳은 황해도 은율 장현면 동부리 태성동으로 72,082번입니다. 34,880. 네, 황인우 씨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또 공개홀에서 한 가족이 만나셨는데요. 저 언니 되는 이 얘기는 10살이라고 그래서 10살이라고 그랬거든.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건 이제 다 맞아요. 다 맞는데. 가족들 이름을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그러니까요. 네. 가족, 그 가족 이름이요. 이저호고요. 네. 싹순이호고요. 제가 공덕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맹환이호고요. 네. 재환이호고요. 네. 다 맞아요. 다 맞습니다. 다 맞아요. 네, 다 네, 맞는데, 박수를 좀 쳐주셔야겠네요. 짝순 수만 그 지방 못 찾아서요. 짝순 수만 못 찾는데. 네. 그러니까 이 두 분은 지금 어떤 사이세요? 이게 이제 나가 이제 저 거시기니 저 처제 되는 사람들이 이분이. 아, 형부가 되시는군요. 네. 언니가 못 나오셨나요? 못 나온데 이제 더 나오라고 전화를 해서 나오나요. 네. 그러니까 나오면은 형제끼리 만나야 이제 정이 통해질 거 아닙니까? 형부 얼굴은 그동안 한 번도 못 보셨어요? 어렸을 때 나왔으니까 모르죠. 아니, 제 형은 알 거예요. 뭐죠? 내가 얼굴 보니까 벌써 비슷해요. 아, 저 부인 되시는 분하고 얼굴이 닮으셨다고요. 처제하고요. 네. 네.
제가 어렸을 때 나와서요. 네, 저는 생각을 네, 못해요. 그리고 언니가 바닷가 있는 대로 이렇게 시집 갔다는 네, 그 얘기만 들었어요. 네, 네. 이제 뭐 앞으로 형부한테 응석도 좀 많이 부리셔야 되겠는데요. 이제 언니가 또 나오신다니까요. 네, 또 한 가족이 만나셨습니다. 친동생을 만나셨어요. 친동생을 만나셨어요. 어디 있어요? 네, 이쪽으로 앉으세요. 좀 앉으시죠. 네, 앉으십시오. 네. 네. 어느 분이 형님이세요? 내가 형이요. 형이시고요. 네. 어디서 헤어지셨댔어요? 내가 8.15 해방 전에 8.15 해방 직후에 난 나왔고 네. 동생은 일사고 때 나왔어요. 일부러 다 빗나가지고. 어디서요? 강원도 허양도 이북서. 이북에서? 네, 나와가지고서 내가 6월 3일 후에 종로경찰서에 있을 때 잠깐 와서 어렸을 때 요만했을 것 같아요. 요만했을 때 예, 와가지고 얼굴만 봤는데 뭐 그 뒤에 뭐 헤어진 거예요 또. 그러니까 한 10살쯤 됐을 예, 때 헤어지셨나요? 예, 10살 때 헤어진 게 맞는 거예요. 10살 때요? 네네. 네. 뭐 길에서 만나서는 모르죠. 이렇게 얼지 보니까 한번 봤던 기억이 좀 생각해요. 그러니까 만나지 기뻐서 끼나놓고 모릅니다. 그럼요. 스치시다 보면 누군지 어떻게 아시겠어요? 찾으려고도 많이 알아보고 헤어지지 마 진짜. 그럼요. 이제 헤어지지 마셔야지요. 헤어지기는 어떻게 헤어지냐 이제. 다시 유부로가 없으면 안 헤어지지만 또 그런 게 그런 비극이 있게 되면 또 헤어질지도 몰라.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지요. 다른 가족들은 어떻게 되셨어요? 제가 KBS에 55,769번에다 신청을 했어요. 네. 지금 딸도 둘도 못 잡고 있고 또 당숙도 지금 5천도 못 잡고 있고요. 네. 큰어머니도 못 잡고 있어요. 그래서 동생한테도 어떻게 이걸 한번 내가 나 이거 신청해놓고 여러 가지로 찾으려고 팩방을 했어요. 동생도 좀 내셨어요? 아버지하고 작은 아버지하고 냈어요. 고모는 이름도 몰라가지고 안 냈고. 나도 고모 이름 몰라서 이름 못 냈는데. 고모. 그럼 저 아홉께서는 신청하실 때요. 형님 찾으신다는 사연도 예, 내셨어요? 예, 저 일도 안 하고 저기서 신청했어요. 지방했어요. 네네. 나도 평택에 살기 때문에 평택에서 신청을 했더니 가서 열람을 했더니 안 나왔어요. 이름이 동생 이름이 U자를 찾아보니까 안 나와가지고 참 이상하다고 말이야. 지금 저 그 예전의 성함들은 그대로 지금 갖고 예, 계신 거지요? 예, 그대로 그냥 그대로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10살쯤에 헤어지셨으니까 전부 예. 이름이랑 기억하시는 거지요. 예. 네, 부모님은 난 16살 부모님은 다 이북에 계시죠 지금. 못 나왔어요. 얘가 그 뒤에 나왔으니까 얘 하나만 나왔어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 단 두 형제만. 네, 단 두 형. 그러니까 참 이루었죠, 이루었지. 아버지는 간성까지 같이 나오다가요. 거기서 헤어졌어요. 근데 아마 거기 고향이 가까우니까 도로 들어가신 모양이래요. 그 네. 고향으로. 네. 이걸 찾아봐. 한번 찾아봐야지. 얼마나 꿈에도 그리셨어요. 한번 얼싸 하나 보세요. 얼마나 얼싸 안고 싶으셨어요. 네, 여러분 축하해 주세요. 네. 말하고 싶어요. 동생 한번 못 불러보고 30 산단 30 한 7년간 동생 한번 못 불러보고 이 동생 너무 형부 소리 못 불러보고 산 것이 우리요 지금. 수명아, 일로 와봐. 저 우리 큰 놈이 왔어. 아, 내야. 아휴, 이렇게 컸어. 큰 아버님이십니다. 네, 조카분이 또 인사를 드리셨어요. 네. 이제 그 양쪽에서 가족들이 또 많으시겠지요. 예. 이제 명절 때 외롭지 않으시겠어요. 예, 예. 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같이 올라왔다. 성수미, 이거 좀. 네, 가져가세요. 여보아, 삼촌이 삼촌, 친삼촌. 몰라, 내가 뭐 어떻게 하니 뭐. 이맘때 헤어지셨대요, 이맘때요. 네. 네, 네, 축하드립니다. 계속 앉으셔서 말씀 나누세요. 네, 황인우 씨. 네, 이른 넘으신 분들 이분들의 매진환이 빨리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경로 34,886번 이순옥 씨는 큰아들 김창호 씨, 큰따님 김덕순 씨, 큰사위 오봉김 씨, 둘째 따님 김정순 씨와 둘째 사위 손수원 씨를 찾습니다. 일삭 후퇴 때 철원에서 헤어지셨는데 둘째 따님은 9살 때 마차에서 떨어져서 이마에 흉터가 남아있고요. 아드님은 6.25 후에 사범학교 다니다가 북괴군에 끌려갔습니다. 34,886번입니다. 5407번 서인순 씨는 둘째 아드님 이종구 씨와 친조카 이한구 씨, 친정조카 서점진 씨와 창진 씨를 찾습니다. 황해도 연대곤정면 오리가미에 살았었고요. 아버지와 큰아들이 6.25 때 먼저 나오고 종구 씨가 북괴군에 징집당했습니다. 종구 씨 머리에는 칼자국 흉터가 있고 잠지 씨는 눈에 약간 이상이 있다고 하셨어요. 5407번입니다.
74,594번 박의호 씨는 장남 박용수 씨, 조카 박일관 씨, 그분들의 아들 되는 상목 씨와 승목 씨, 또 박일로 씨의 아들 주상 씨, 박일택 씨의 아들 상철 씨, 박일준 씨의 아들 문상 씨 가족을 찾습니다. 고향이 강원도 김화군 임남면 사천리 사례장 마을이고 이교 사변 중에 고향에 있는 것을 보았으나 그 뒤 조카의 아들들이 북계군에 징집돼서 방공포로로 잡혀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혹시 남한에 살 것 같아서 찾으신다고 하셨어요. 74,594번입니다. 47,441번 안순남 씨는 김영필 씨와 함께 아버지 안충호 씨와 남동생 안흥근 씨, 여동생 순혜 씨를 찾습니다. 함흥 지경리 흥상에 살았고 아버지는 소기업을 하셨군요. 그리고 순혜 씨는 6.25 때 청진 외삼촌 집에 갔기 때문에 헤어지게 됐습니다. 47,441번입니다. 71,816번 이태영 씨는 동생 이덕영 씨, 제수 서 씨, 그리고 조카 이용득 씨와 경혜 씨를 찾습니다. 황해도 금천 좌면 고산리가 고향이고 일제 때 철원읍으로 이사와서 살던 중에 동생은 호양으로 이사가서 그해 6.25가 발생했습니다. 9.28 수복 당시에 동생은 북계군에 끌려가고 제수와 조카들을 데리고 철원으로 왔으나 사유리 임시집에 간다고 하는 소식이 없습니다. 71,816번입니다. 75,995번 백원경 씨는 평양시 신리 선교리에 살았었고요. 아드님 백운모 씨, 따님 백운자 씨와 은희 씨, 부인 최확실 씨, 형님 백원석 씨, 조카 백운만 씨를 찾습니다. 6.25 피난 당시 사리원에서 폭격을 맞아 부상을 당했고 개성 고랑포 사이에서 헤어지셨습니다. 75,995번입니다. 88,407번 조복순 씨는 따님 이순자 씨를 찾습니다. 가족 사항으로는 어머니가 조복순 씨, 오빠가 영호라는 이름을 가진 이근호 씨, 또 동생 창화 씨가 있는데요. 6.25 때 일사 후퇴 때는 경기도 덕수에서 헤어졌습니다. 덕수 뒷산에 호연 할아버지 일행과 함께 구호물자 깡통을 줍던 중에 폭탄이 터져서 수원 야전병원까지 갔다가 일행은 왔으나 따님 혼자 떨어지게 되셨어요. 일행에 의하면 머리에 붕대를 감았었다고 합니다. 고향이 가평군 달전리로 88,407번입니다. 75,359번 강승용 씨가 아드님 강기찬 씨를 찾습니다. 평남 평양 승허리가 고향이고 6.25 당시 아드님이 11살 때였는데요. 시흥에서 잃어버린 후에 종군 기자인 로버트 E. 비글리 씨가 미국으로 데려갔다고 하는 소식이 없습니다. 로버트 E. 비글리 씨는 포커 대사와 친구였었는데 두 분이 서로 연락으로 찾으셨었다고 합니다. 75,359번입니다. 71,185번 이기원 씨가 사촌동생 이기현 씨, 생질 이명복 씨, 처남 황병로 씨, 처제 황병우 씨와 병실 씨를 찾습니다. 6.25 당시 신당동에서 헤어졌는데 사촌동생이 신당동에서 헤어지신 거고요. 처남과 처제는 아우지 탄광에서 헤어지신 거죠. 부인이 황병무 씨로 71,185번입니다. 88,171번 한찬국 씨가 여동생 한귀남 씨, 조카 위이호 씨를 찾습니다. 여동생은 6.25 전에 고향 함남, 흥남,